예수님이 갈릴리 호숫가에서 사람들을 가르치셨어요. 날이 저물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집으로 돌려보내시고 혼자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셨어요. 그날 저녁, 배가 호숫가에서 멀어졌을 때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했어요. 거친 파도에 배가 이리저리 흔들렸죠. 예수님은 여전히 산에 계셨어요. 새벽 3시쯤 예수님이 호수 위를 걸어 제자들에게 다가오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보고 겁에 질려 소리쳤어요. 유령이다! 유령이다! 예수님이 곧바로 말씀하셨어요. 안심해라,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베드로가 말했어요. 주님, 정말 주님이 맞으시면 저에게 물 위로 걸어오라고 말씀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오너라. 베드로는 배에서 내려 예수님을 향해 물 위를 걸었어요. 하지만 거센 바람을 보자 덜컥 겁이 났어요. 그러자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어요. 주님, 살려주십시오! 예수님이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았어요. 그리고 말씀하셨죠. 믿음이 적은 사람아, 왜 의심하였느냐? 예수님이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자 바람이 멈추었어요. 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예수님께 절하며 말했어요. 주님은 참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믿고 의지해도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은 기적과 가르침, 죽음과 부활을 통해 자신에 관한 말씀이 모두 사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때 예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하세요.